오늘도 이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게임을 잠시만요. 피싱 스타 월드 투어라는 게임이고요. 예. 낚시 게임입니다. 자, 가만있어 보자. 낚을 수 있는 게 뭘로 한번 해볼까? 그래서 장비를 챙겨서 가봅시다. 지금 아마존인 것 같아요. 제가 스위치 방송 하는 이유가 이제 조금 있으면 한 5시간 후면 이제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운을 다 받아놨고요. 그래서 그거 녹화해서 여러분들께 송출하기 위해서 지금 시범 방송을 하는 겁니다. 예. 이 게임도 재밌어요. 이렇게 해서 낚는 게임인데. 예. 조이 컨트롤러를 써야 되는 게임이기 때문에 예, 재밌습니다. 진동이 잘 와요, 여러분. 진동이 잘 와서 예, 재밌고요. 나름 간편하게 즐길 수 있는 그런 예, 게임입니다. 텐션 유지를 잘 해야 돼요. 텐션 유지를. 이렇게 물고기가 입질이 쓸 때는 잠시 놓아주는, 그 다음에 이거는 중간에 딱 왔을 때 탁 치면요, 그쵸? 금방 이렇게 땡겨 옵니다. 예. 아, 제브라 캣트, 제브라 메기, 얼룩 메기네요, 그쵸? 이렇게 물고기가 있는 곳으로 캐스팅을 해야, 그쵸? 물고기들 잘 오겠죠? 지금 오고 있죠? 후킹을 하고요. 그쵸? 여러분, 제가 사는 곳도 바닷가 근처인데, 아, 현실에서는 잘 못 낚겠더라고요. 좀 있으면 갑오징어 시즌인데, 아버지 오시면 갑오징어 좀 낚으러 가야 되겠습니다. 시골 살면은요, 역시 좀 이렇게, 뭐라 그럴까? 여기가 또 전남인데 질병 걱정으로부터도 조금 청정한 지역이고 해서 그건 좋은 것 같아요. 도시에 계신 분들 얼마나 답답하시겠습니까, 그쵸? 하지만 시골에 살면 또 단점도 많아요. 병원 같은 데 가는 게 조금 불편하고, 메기가 많네 여기는, 그죠? 레드테일 캣트. 잠깐만, 지금 뭘 낚았냐? 하나, 둘. 한번 낚아보죠. 네, 여기도 청정 지역이라고 하지만 미세먼지로부터는 자유롭지 못합니다. 저 미세먼지, 아, 진짜. 우리 아름다운 강산이 어쩌다가 이렇게 진짜 황폐화됐는지. 아, 어? 가에루다, 가에루. 개구리입니다. 일본어로 나와있죠? 코발트 야도쿠 가에루라고 되어있네요. 야도쿠라는 거 화살독 개구리라는 얘기죠. 예. 지금 뭐 낚았나? 지금 가만있어 봐. 여기 지금 그게 뭐지? 남미 담수 훅. 잠수 보가지를 낚아야 되고, 그 다음에 엔젤 피쉬를 낚아야 되네요. 두 마리 다 못 낚았네. 그게 아마존인 것 같습니다. 그쵸? 네, 아마존인 것 같아요. 쉽네, 여기는. 잠수 보가지. 귀엽다. 그 다음에, 이제 엔젤 피쉬만 낚으면 되겠네. 가겠습니다. 이게 아무래도 엔젤 피쉬인 것 같아. 미노르밖에 안 낚이는 거 보니까.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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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간단하죠? 아예 간단해요. 엔젤 피쉬! 열대어네, 열대. 귀엽다.
써, 다 낚았고. 선물로 뭐 안 주나? 뭐 안 주네. 자, 이번에 어디가 나올까요? 오, 슈라스호? 열대의 비경. 어떤 물고기가 잡히나? 아로아나, 블랙 아로아나, 베스. 자, 먹이를 바꿔야 되겠죠? 이게 잘 낚이는군. 가볼까요? 응? 저쪽에 물고기가 많죠? 저쪽으로 한번 가져갈게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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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물고기가 좀 느리네요, 그죠? 움직임이. 네, 중앙에 왔을 때 이렇게 후킹을 하면 가까이 끌려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아주 입질이 심할 때는요, 이렇게 한번 이 조이콘을 물고기 방향으로 해줘서 이렇게 이렇게 해서 예, 줄어들게 만들고, 저 선 안으로 들어오면 이렇게 낚는 겁니다. 자, 뭐냐, 아로아나, 블랙 아로아나. 이야, 예쁘게 생겼네. 여러분은 민물 낚시 좋아하십니까? 저는 바다 낚시를 좋아해서 민물 낚시는 전혀 안 하거든요. 저는 바다가 좋아요. 바다는 변화무쌍하고요. 그다음에 항상 예측 못하고, 그다음에 물고기 종류도 되게 다양하고, 별의별 것들이 다 있습니다. 아, 잘못했다. 조금 더 끌려가니까. 저는 게임도요, 이렇게 좀 한가롭게 즐길 수 있는 거 좋아합니다. 막 경쟁하는 온라인 게임 뭐 이런 거나 사행성 게임이라든지 그런 거 별로 안 좋아해요. 게임 혼자 하는 걸 좋아해요. 콘솔 게임. 게임 하면서까지 스트레스 받을 필요 없잖아요. 그쵸, 여러분? 또 블랙 아로아 나네. 다른 거 좀 없을까? 한번 해보자. 근데 여러분, 이 게임도, 이 게임은 문제가, 물고기 다 잡으면은 금방 이제 할 거 없어지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게임. 그래도 이렇게 조이콘을 움직여서 뭔가 게임을 할 수 있도록 한 거는 이런 건 좋죠. 그런 거 좋은데. 아직 한참 조금 모자라다. 잡았습니다. 뭘까요? 또 블랙 아로아라네? 좀 다른 걸로도 안 잡히나? 루어를 바꿔보죠 한번. 루어별로 낚이는 물고기가 있어서 조금 바꿔주면서 해주는 게 좋습니다. 네. 무슨 물고기일까요?
개구리인가? 모르겠다. 오, 뭐야 이거? 피콕 베스. 거기서 뭐였지? 블랙 아로하나 잡았고, 아로하나만 잡으면 되네, 이제. 아로하나, 스바. 이렇게 큰 게 아로하나일까? 한번 던져봅시다. 반응을 안 하네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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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여러분, 옛날에 열대어 키울 때 아로하나 한 마리 사고 싶어가지고, 진짜 아버지한테 많이 주고, 도깨구리다. 딸기 도깨구리. 이치고 야도크 가에르. 이거 나와있네. 개구리가 잡혀. 여기 애들이 별로 전투적이지가 않네. 그래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언제 툭 하고 할지 몰라요. 저 어저께 20번이나 실패해가지고 물고기 한 마리 잡는데 20번 실패했습니다. 슬슬 이거 좀 약간 세심하게 시간 충분히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는 게 편해요. 오! 실버 아로하나. 이야, 아로하나만 잡으면 되는데? 왜 아로하나는 안 잡히냐? 여러분, 모여봐요 동물의 숲 기대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 그것도 해야 되는데, 그죠? 오늘 밤에 12시 되자마자 모여봐요 동물의 숲을 할 건데, 조금 저는, 이게 무인도가 이번에 그 배경인데, 섬에 또 섬이 있어가지고 진짜 고독해 보이는 거기 섬 안에 섬에다 집을 짓고 살고 싶습니다. 도서관 같은 거 마련하고 막 그렇게 해서 재밌게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실버 아로하나네. 그냥 아로하나 안 잡히나? 그냥 아로하나 잡힐 때까지 한번 해봅시다. 여러분, 이 게임은 한국어판은 3월 26일 날 발매된다고 하는데, 관심 있는 사람 한번 해보세요. 이렇게 조이콘으로 이렇게 왼쪽 조이콘을 이렇게 돌리고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근데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아주 오랜 시간 즐길 수 있는 게임은 아니라는 거. 그리고 이 게임은 작은 화면으로 하면 좀 답답할 것 같아요. 이렇게 독에다가 거쳐놓고 하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드는데. 이거 그냥 아로하나였으면 좋겠다. 자, 무슨 물고기일까요? 아로하나. 아로하나. 아, 잡혔다. 붉은색이네, 아로하나. 그래서 이 스테이지도 깼습니다. 와, 새로운 루어를 줬네요. 이제 마지막 이 스테이지의 보스랑 이제 대결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스테이지 요것만 하고 오늘 방송 요 방송 마칠게요. 그리고 요 방송 마치고 12시 넘어서 그 모여봐요 동물의 숲 모동숲 달리고 그거 올리고 그 다음에 잘 겁니다. 와, 뭔가 신비롭다. 배경이. 저기, 여러분, 보스 물고기 보이십니까? 여러분, 저 보세요. 오, 이거, 필라르쿠인가 보다, 보스가. 와. 여러분, 보시면, 퀸 필라르쿠라고 돼 있네. 보시면,
여러분 이거 보이시죠? 이거 눈 붉은색 저거. 저거. 저게 타겟팅 대상이에요. 세 마리가 있네. 봐, 이거. 최적화되어 있는 루어가 없나? 새로운 이 루어가 최적화 루어네. 가봅시다, 한번. 보스 물고기가 아닌 게 먼저 달려드네요. 괜찮습니다. 한번 잡아보죠. 홍학이 날라다닙니다. 홍학. 플라멩고. 자, 퍼펙트. 시간을 충분히 드린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욕심내서 끌어당기다가 미스됩니다, 미스. 피라루쿠다, 그냥. 야, 여러분, 이거 고대어인데, 실제로 여러분, 아쿠아리움 같은 데서 보면은 진짜 대박 멋있게 생겼습니다. 무서워요, 좀 약간. 너무 커서. 쟤네, 이렇게, 그 꼬리가 붉은색인 이유가 뭐냐면요. 그, 갑각류 있잖아요. 개 같은 거, 빨간색 개 같은 거 잡아먹어서 색소가 거기 침착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왔다, 왔다. 여기 보스 물고기가 지금 왔죠? 충분히 시간을 드립시다. 천천히 갑시다. 천천히 가봐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텐션이 완전히 떨어져도 저거거든요.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텐션을 항상 유지해 주면서 그 틈새를 봐야 됩니다. 자, 여기 중간에 왔을 때, 그쵸? 잡아서 조금씩 올리고, 당황하지 말고요. 당황하지 말고. 급하게 하면 안 됩니다. 급하게 하면. 절대 당황하면 안 됩니다. 이거 놓치면 정말 뼈 아픕니다. 중간에 왔을 때, 아, 잡았죠. 아, 안 잡아, 안 잡았네. 아주 저항을 하죠. 아, 이게, 아, 놓쳤습니다. 자, 한번 더 해봅시다. 이거 지금 평형이 안 맞았습니다. 이게 왜 이러지? 네, 제 평형이 안 맞아요. 다시 해야 됩니다. 이럴 때는. 그래서 이 조정을 해야 됩니다. 미 저기 수평을 수직을 딱 조정을 해야 이게 잘 맞지. 아까 전처럼 이렇게 해서 조정이 안 되는 경우가 발생하죠. 자, 한 번 더 하고 이젠 낚아봅시다. 실패, 뼈 앞에 실패를 했네요. 자, 여기서 컨트롤을 이렇게 맞춰줘야 됩니다. 수직을. 그리고 봐, 보스 물고기 어딨냐. 여깄다. 빨간 눈 여기 나타났죠? 잡스러운 물고기는 쫓아버리고 보스 물고기를 돌리도록 합시다.
나왔습니다. 신중하게 합시다. 아, 됐다. 이렇게 딱딱 맞아야 되는데 아까 전에 안 맞았어요. 그죠? 그래서 놓쳤습니다. 이게 센서가 점점 어긋나 버렸어요. 아까 전에. 아, 또 놓쳤네. 왜 이렇게 안 되지, 갑자기? 역시 보스는 조금 제 값을 하네요.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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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다. 요번에 좀 성공해 봅시다. 그래도 지난번 바다 2라운드 보스보다는 조금 약한 것 같은데? 그때는 진짜 한 100번 실패했나? 어? 안 되지 왜? 갑자기? 이상하네? 도전 의식을 불타오르게 만드네, 얘네가 또. 글쎄 봐, 뭐가 잘못됐나? 태클. 이번엔 좀. 가자. 아, 왜 이렇게 하면 또 떨어지지? 잘 했는데. 아, 태클이 이와스키. 다른 걸로 해야 되네. 그래서 태클이 그러면 태클 강도가 높은 걸로? 그리고 뭘 해보자. 이번에도 안 되면 진짜 자. 이렇게 이때는 괜찮아요. 근데 저때가 문제야. 이렇게 요동칠 때 갑자기 요동칠 때가 있거든요. 맞아. 오케이. 좋아. 네가 보스냐? 일로 와라. 필라루크. 고대어, 필라루크. 너를 잡아주겠다. 오케이. 오, 좋았어. 오, 요게 적절한 장비였나 보다. 버텨주네, 이건. 여러분,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적절한 장비를
교체해줘야 돼요. 가자! 잡아라! 거의 다 뺐죠. 하지만 방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저항이 심하네요. 얼마나 큰 놈이길래. 그만 좀 잡혀줬으면 좋겠는데. 잡혀주면 안 되겠니? 아자! 잡혔다. 게트! 어, 아닌가? 아, 아쉽다. 태클이 버텨주네요, 그래도. 아, 이거 또 더 멀어져 가고 있어. 어떻게 된 게. 야, 이거 간단하지가 않네. 손에 땀을 쥐게 만드네요. 또, 보스는 그런 맛이 있구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결코 쉽지 않아요. 계속 멀어져 가고 있죠, 지금. 아, 텐션 유지하는 것도. 어, 손에서 땀이 나. 스케이. 잡혀라. 아, 왜 아직도 안 잡혀. 여러분, 이거 무작정 당기면 저겁니다. 못 잡습니다. 시간 충분히 드려야 돼요. 어. 또다시 멀어지고 있어. 아, 여러분, 다시 센서가 어긋나 버리고 있습니다. 아, 이게 좀 치명적인 단점이네. 수직이 안 맞네. 큰일 났네, 이거. 어떡하냐? 오랜 시간 하면 수직이 안 맞네. 아, 여기서. 됐다. 이건 잡았겠지. 어? 아. 야, 진짜. 어우, 진짜, 이거. 어. 심장 쫄깃하네. 아, 잡았다. 아, 잡았습니다, 여러분. 아, 팔 아파. 아, 이거 필라를 크네요. 아, 174kg. 야, 잡았습니다, 여러분. 이게 뭐라고. 네. 잡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힘들어서 못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